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부에게 잘못된 서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때 미스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하여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히어링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가진 뒤에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오피서가,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의 의심을 가지고 난 후부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피서가 미스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영주권자일 경우, 그리고 비영주권자일 경우 조금 다른데요. 영주권자일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어필의 기회가 있습니다. 히어링에서. 다만 비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이법 자체만 보기 때문에 잘못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것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히어링, 청문회에 가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오피서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을 때가 아주 중요한 스텝인데요. 이 오피서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이 이민법에 따르면 미스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서류를 낸 것이라고 보여지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오피서는 이 클라이언트를 청문회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야 한다가 아니라. 따라서 법원에서는,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서 오피서가 이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을 문제 제기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법원 판결에서는 이 재량권이 아주 좁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대법원의 이 재량권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재판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판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피서의 비영주권자에 대한 재량권은 아주 좁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때 잘못된 서류를 낼 수밖에 없었다, 또는 내가 가족 상황이 지금 모두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나를 입국 금지하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뭐 인도주의적인 이유라든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처음 이민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서류가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